여러분이 먼저 읽으셔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절 이렇게 우리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어다. 이제부터 한결같이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에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이름으로 거리였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국제 소식을 가져오며 국민을 공포하며 시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는 산을 눈물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후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회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까? 다가올 미래가 중요합니까? 한번 이렇게 묻는다면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미래죠? 특별히 올해 2020년은 10년을 또 다시 시작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단위로 본다면 지나간 10년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또 더 중요합니까? 다가올 10년이 더 중요하죠? 자, 미래가 중요하고 다가올 10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정령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면 그 시점이 뭘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고 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 변화되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니까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 미래를 미래에 그 넘어가는 그 시점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보는 삶이에요. 말씀을 바라보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듣는 사람 삶. 이제는 어떤 사람, 어떤 추억, 어떤 기억,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가 보여지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를 바꿔야 되냐면 이제는 말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변화되는 그 시점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유의해서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52장 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바로 2020년 우리의 십계명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자체가 시온의 십계명이니까 말입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어떤 목회자의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열으셨을 때 나에게 이 말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온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씀인가를 보세요. 맨 처음에 52장 1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시온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이한테 하는 거예요. 시온이한테. 자 여러분 시온이요 근데 시온이 누구냐 보니까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요. 그러면 시온이 이꼬르가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루살렘 성을 시온이에요. 근데 시온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시온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여자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런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 될 신부가, 귀한 신부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거를 시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온은 여성 명사, 여성 명사. 그래서 그렇게 신부가 될 사람, 신부가 될 소녀, 이거를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래서 시온이요 하고 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52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되게 좀 자라가고 있는, 아직 완전히 안 됐지만 자라가고 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그 부른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또 성령을 받았어도 이 에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배에서 같이 나왔어도 에서와 야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도 에서까지 갈 사람이 있고 야곱까지 갈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야곱까지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지성소까지 갈 사람, 신부까지 될 사람, 창세전의 택함이야 이것은. 그런 야곱 족속이 있고 에서는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이것이 에서입니다.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쉽게 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나중에는 얘기를 해요. 야곱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지금 시온이요 하는 이 시온은 야곱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도 아니고 야곱 족속도 아니, 야곱 족속에게 하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로 인도함 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야곱 족속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요. 시온이가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온에 대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시온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어떤 상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죠. 가서 몇 년 있게 됩니까? 70년을 포로로 있게 되는 거예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묶인 것입니다. 뭔가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이든지.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가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7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나고 나니까 70년이면은 풀어졌어. 돌아갔어. 라고 알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몰랐습니다. 소수의 몇 선지자만이 70년이면은 회복된다는 걸 알았지만 성도들은 이거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70년이 거의 가까웠어요. 지금 포로기가 70년이 거의 가까웠을 시점에서의 시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70년이 거의 포로 된 지가 거의 70년이 됐다. 근데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것은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뭔가가 묶였어요. 내가 묶였으면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게 70년이 지금 가까워 오는 거야. 그게 된 지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응답이 없는 거죠.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래서 70년이 가까워 왔으면 이 시온의 상태가 어땠을까?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끊임없이 기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10년을 다녀도 그렇고 20년을 다녀도 그렇고 30년을 다녀도 그렇고 40년, 50년, 60년, 70년 가까워오는 상태 어떨까요? 낙심하기 쉽겠죠. 절망. 그냥 마음에 한이 맺혀버리고 그걸 내서 지치고 그냥 원망. 누군가한테 원망하고 그냥 할 수 없지. 내 팔짱가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또 열등감에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중독 같은 거에 빠져서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거나 하여튼 여러분 이 포로가 70년이 가까워온 이 사람들의 모습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 견디고 회복해야 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포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찬 거예요. 고난이 찼다 그러니까 왜 고난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분량이 다 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52장 1절을 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이 깨라는 것이 두 번이 나와요. 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깰지어다 첫 번째 깰지어다 라는 것이 뭘까? 성경에는 신약에도 보면 깨어라 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 깨는 게 뭘까요? 깨는 거 우리가 이렇게 쿨쿨 자다 깨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깬다 이 깬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깬다가 스가랴 4장 1절을 보면은 깨는 게 나와요. 차이가. 근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깨었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났으니까 느낌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깨어 하고 나서 내가 탁 하나님의 영에서 깨어났으니 보니까 자기의 느낌이 뭐냐면 마치 꿈을 꿔 잠자 진짜 육신의 잠을 들어서 꿈을 막 꾸면서 꿈속에서 여러분 자기 있잖아요. 자기 등장하잖아요. 꿈속에 내가 있다고 꿈속에서 내가 막 이러고 저러고 사는 거하고 진짜로 깨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거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꿈속에서의 나는 뭐예요? 사실은 실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의 나하고 그리고 실제 깨어나서의 이 현실하고의 그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게 깰지어다야. 영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깰지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좀 봐라 이런 거야. 영으로 깨어나는 거야. 성경은 잔다 죽는다 이게 다 영이 자고 영이 죽는 거예요. 영으로 좀 볼 줄 알아라. 영으로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내 인생이 계속 남아있지 않아요. 인생이 빠르고 우리 인생의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다 지금과 같은 조건 또 지금과 같은 옵션이 나한테 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려.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은 이 기회와 세월을 누가 붙잡고냐면 마귀가 악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기회도 항상 있는 것 같고 시간도 항상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거에서 너 좀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는 거가 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속고 있어요 지금? 내가죠. 내가 깜빡 속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과
결정을 다 내가 한 것인 줄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더 강한 자가 뒤에서 잡고 있는 것이죠. 걔가 파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뒤에서 다른 힘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이게 깨지어다예요. 깨지어다. 첫 번째가 영적으로 이 모든 나 자신과 사태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보고 영적인 감각력이 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로 우리가 꿈속에 나요. 꿈속에 나. 이만큼의 이 굉장한 미스테이크를 우리의 인생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깨지어다가 있어요. 성경이 깨지어다 또 나와요. 또 깨지어다 나오는 것은 성경이 또 계속 또 뭐에 깨라고 했냐면 너희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거에서 깨지어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또 위로받기 위하여서 힘들 때 우리 술을 먹게 돼요. 정도가 있죠. 포도주를 먹을 때도 있고 독주는 아주 너무 심할 때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깨라는 것입니다. 깨, 웨이크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포도주와 독주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그런 고난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그 어려움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독주를 마시고 하는 이 포도주와 독주가 복주로 인해서 이 마음 뺏기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바로 이 마음을 뺏기는 것에서 뺏기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의 마음 뺏기는 것은 서로 원수예요. 내가 세상에는 어떤 것에 마 참 좋아 기분이 참 좋아 엔돌핀이 막 돌아 라서 마음을 거기 쫓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과는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레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중풍을 38년 알았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에게도 붙잡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잖아요. 뭡니까? 그 누워있던 자리. 그야말로 늘 얘기하는 거지 발사계인데도 그 사람은 고기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고기다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서 그거 가지 발전을 못해서도 그냥 주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공유를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할 감정들을 이 고난들을 바로 다른 것에 푸는 것 이것에서 깨어나라. 이게 포도주와 독주에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 아니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 아니면 모른다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느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이 심해진 것이 이제 중독이죠. 취미생활이 조금 도를 넘으면 이 포도주와 독주가 되는 거예요. 그 건전을 넘어서 페트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40년 잘 견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점들이 거의 끝에 가서 시딤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엔 지치고 지쳐서 어디로 쓰러집니까? 마지막 지쳤을 때 음란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가장 약한 부분이죠.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서 2만 3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될 마음을 뺏기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도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게 아파요. 여러분도 자식 때리는 거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데 이게 딴 데로 튀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깨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시온이요. 힘을 낼지어다 그랬습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같은 내용으로 뭐냐면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또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다 같은 말이에요. 힘도 없고요. 일어나 앉기도 싫어. 일어나기도 싫어. 이런 상태. 또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슬플 때 마음이 너무너무나 비통할 때 뭐 이마에다가 뭐 이 티끌을 흙이다 재를 자기 몸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다 떨어버리라는 거야. 저기 정말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한스럽고 이런 상태죠. 이제는 힘을 내라, 티끌을 떨어버려라, 일어나 앉아라. 이 말에서는 이제 우울하지 마, 낙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 허무한 것도 쫓고 우울한 것도 쫓고 다 쫓으라는 것입니다. 쫓으래요. 그러면서 또 왜 그래 하냐면 네 번째가 시온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의의 옷이고요. 부활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젖과 꿀이로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지경, 첫 발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시켰냐면은 그 마지막 건너온 요단강에서 돌 24개를 주어다가 12개는 물속에 지나온 그 물속에다가 그냥 잠그고 12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곳에다가 12개의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제 물이 차고 나니까 그 요단강 속에 있는 돌들은 물이 차서 안 보여요. 그건 누구예요? 죽은 우리예요. 우리는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은 다 죽은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비석이 다 12개가 서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권능 우리가 다섯 가지 맨날 외웠습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모든 죄는 다 덮여졌다. 모든 사망 권세는 다 주님이 이기셨다. 아멘. 모든 귀신의 세력은 다 쫓겨날 수 있다. 아멘. 다음에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다섯 가지요. 기도 응답의 권세, 귀신 쫓을 권세, 사망을 이길 권세, 모든 죄가 끝난 권세, 모든 저주가 끝난 권세.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권능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옷이에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영계의 혜택은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잠시 나를 뭘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금방 워킹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을 계속 밀고 나가서 결국은 그렇게 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앉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분은 확실하게 우리는 이미 그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옷을 너 잊어버리지 마라. 70년 가까이 이런 것들이 저주도 안 끊어진 것 같고 내 죄도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망의 냄새만 나와 내 환경에서는 계속 나고 귀신은 역사하고 기도한 거는 되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스스로 내 목에 줄을 부를지어다. 티끌을 벌어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그리고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러고서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묶여있어요. 포로예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네가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게 미루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항상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면서는 사람마다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누구탄 누구탄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이런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쓰는 데까지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응, 내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잠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도 내려가서 거류하였고 앗수르의 내게도 잡혀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바벨론에 잡혀갔었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던 기간들을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있던 기간들 앗수르에 잡혀갔거나 바벨론에 잡혀갔거나 했을 때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그들은 죄 때문에 잡혀갔어요. 거의 300년에 걸쳐서 죄를 쌓고 또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인데 그것이 내 죄든 조상죄든 하여튼 죄 때문에 됐는데 여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까닭 없이 잡혀갔다는 거야.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13절,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죄 때문에 어쨌든 내려오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누가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는 네가 까닭 없이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그대로 다 그냥 거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다 대신에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13절부터가 바로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쏟아부은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쭈루룩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돌아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냥 8절을 보면은 자 돌아오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체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러 왔다 갔다를 한다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설교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시온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시온이가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 그런데 돌아올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눈을 마주본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눈을 마주봐. 여러분 눈을 마주본다 그러면 누구 눈을 마주볼 것 같아? 결혼식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눈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전부 다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만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래서 신랑의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이게 결혼식의 예식이죠. 신랑의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면사포를 써서. 그리고 결혼식을 딱 했을 때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줘요. 그러면 그때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 그거를 두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 다 지금 면사포가 다 쓰여져 있어. 이것을 바울은 비늘이 쓰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사도행전에 두 번이나 나와요. 비늘이나 면사포나 마찬가지예요. 성막으로 치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휘장이죠. 휘장이 다 쳐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난 통할 때 그냥 고난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 삶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고생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겉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의 비늘, 이 눈의 비늘 하니까 뱀이죠. 응.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난 내 영혼의 덮개가 찢어진 것,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휘장이 안 찢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 정확히 알지 못해. 신랑의 얼굴을 못 보는 거야. 못 본다는 것은 몰라요. 신랑은 확실하게 모른다니까. 결혼식을 딱 하고 신랑이 베일을 벗겨주는 순간, 아, 우리 신랑이 저렇게 생겼구나, 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내 신앙이 지성소 신앙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올바로 뽑아내질 못하는 거야, 이 성경에서. 그래서 이 의인이 없으면 기독교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께도 말씀은 역사예요. 그러나 번영신앙만 가지고서는 기독교가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얼굴을 정확히 모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그들이 돌아와. 돌아올 때는 신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다섯 가지는 명령으로 됐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이 게으른 영은 나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 다섯 가지는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온이라면 꼭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지도 몰라요. 깰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스스로 네 목에 줄을 풀지어다.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명령이라니까 명령할지어다 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여러분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지금 돌아올 때는 시기적으로 가까웠다고,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고난이 찬 걸 얘기하는 거야. 고난이 여러분 이제 고만 고난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정말 왕비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을 빨랑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는 명령으로 다섯 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를 한다면은 여기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런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이 실질적으로 평화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평화, 샬롬이 있어야 되고 관계 샬롬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녀 간의 샬롬이 있어야 되고 부부지간의 샬롬이 있어야 되고 형제지간의 샬롬이 있어야 되고 이 샬롬, 이것에 일으키는 그런 말씀, 좋은 소식, 구원, 이런 모든 것을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이 변하여 생기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야 돼. 두 번째를 보냐면 여기 보니까 파수꾼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소리로다 하면서 파수꾼의 소리가 막 들려요. 파수꾼은 뭐냐? 파수꾼은요, 파수하는 성이 있어요. 고대는 그 자기가 관할하는 파수하는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24시간 적군이 침공하나 계속적으로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파수꾼의 이야기는 하박국서가 전문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박국서에 보면 누가 파수꾼이 되는지 아세요? 하박국같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이 1장 1절이에요.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응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그만둬요 교회를? 아예 하나님 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그만두냐고. 이런 사람은 파수꾼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그만큼 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듣는데 그 기도 가지고는 아직 문제를 해결할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참 하늘에서 쏟잖아요. 우리 계시록 배웠잖아요. 그게 안 찬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불어닥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둠의 분량, 이 사단의 분량이 이렇게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해도 이렇게 부르짖어도 바로 응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박국이 쫙 일어난 거가 내가 바로 파수, 이 성로에 서서 파수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계속을 하는데 뭐 하냐면은
파수꾼은 성에 있는 사람들 그걸 다 아는 게 파수꾼이에요. 자, 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다 있죠. 첫 번째가 가족을 위한 기도해요. 가족은요, 고구마 줄거리, 하나같이 다 엮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세면 내 영향력이 가족한테로 가요. 그래서 내가 약하면 가족의 영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거죠. 예수 믿었어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기도의 첫 번째는 가족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계 가족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 기도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파수꾼인가를 보세요. 그러면 가족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기도.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 기도. 직장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또 나라를 책임진 사람은 나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기지.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이 나를 막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내 혼자서는 막 부르짖고 있는데 이 부르짖어도 이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내 식구를 다 기도를 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내가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라. 하박국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선지자가 된 것이고 바로 하박국이 그 이후 시대의 모든 이 후대 영향을 종교개혁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라든가 하여튼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공짜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도 사람한테 신세를 지면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거를 잊어버린 줄 아세요? 절대로 띄워먹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시간 드리고 힘 드리고 한 거 다 계산돼요. 문제는 지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분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파수꾼이에요.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또 우리 집안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 파수꾼. 24시간을 깨워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는 파수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아까 같이 말씀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말씀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파수꾼이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뭡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끊어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정리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에 내가 굴복하는 거지. 그분이 왕이 되네 여러분. 그러면 왕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 요즘 대통령은 우리가 말을 안 지켜도 되지만 왕 앞에서는 우리가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한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 보면은요. 이렇게 진행 과정이에요. 맨 처음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7장 잉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들을 낳죠. 그 다음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죠. 9장이요. 그 다음에 한 왕이 통치할 것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들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언제 나오냐면 전능하시는 이가 나를 통치하게 됐을 때 할렐루야 하고 연계해서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성령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은 옛날에는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성령의 분량이 커져가지고 점점 커져서 이제 에스겔의 이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까지 차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 이 성령이 발목까지 마셔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정갱이까지 찼을 때도 그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이 허리까지 찼을 때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좀 꺼림직해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이 가슴까지 찼을 때는 못 움직여. 이제는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도다. 그랬을 때 모든 영계의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할렐루야 합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돼야지 바로 눈과 눈이 마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슴까지 물이 차오는 상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에서는 나의 뭐가 죽어져야 될까? 자존심이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딱 생긴 게 자존심이에요. 고집이에요. 이거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이제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의 자존심과 이 고집을 이제 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꺾여야 여호와가 통치하지. 안 그러면 누가 통치해? 내가 통치하지.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자존심, 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시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회복의 단계예요. 이거는 보통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지성소 신앙으로 들어갈 사람, 이렇게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포로 70년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끝날 쯤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돌아오라, 이제 왕비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10계명을 제가 한번 다시 할 테니까 5개는 찌어다예요. 찌어다 명령.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시온아 깰찌어다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시온아 깰찌어다. 두 번째는 또 시온아 깰찌어다. 시온아 깰찌어다. 세 번째는 시온아 내 머리에서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시온아 내 머리에서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우울한 영, 낙심시키는 영, 허무한 영, 두려움의 영, 부정적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따지지 말고 거기 쫓아가지 말라고요. 우울하다고 우울을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왜 허무하다고 허무를 받아들입니까? 쫓아버리지. 떨어버리려니까 찌어다야, 찌어다 이것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찌어다 하세요. 시작. 아름다운 옷을 입을 찌어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내 목에 줄을 풀찌어다. 시작. 스스로 내 목에 줄을 풀찌어다. 다섯 가지를 여러분 잘 찌어다니까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이 다섯 가지 마무리 이 일들은 말씀 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아셔야지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라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그냥 암송하듯이 성경 암송이라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한테 차 있어야 된다니까. 달려가도 내가 그 말씀을 알아.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차 있어야 되고 여러분 파수꾼이 돼야 돼. 파수꾼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파수꾼 돼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형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24시간의 모든 수많은 결정과 나의 이 모든 행동하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이것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일이 걷혀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